예, 저희가 지금 한국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어찌 생각하면 다 지나간 일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어, 또 지금까지 이어왔는지 어, 살펴보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서울에 있는 어떤 한 교회 또는 뭐 평양에 있는 어떤 한두 교회 이런 교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 같긴 하지.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 다양한 지역에서 아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그 교회들이 알차게 성장하면서 또 그곳에서 나름의 또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면서 아 그곳에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주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단단하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평양 쪽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또어 서울 지역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전라 지역도 살펴보았습니다.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러나 조금씩 중요한 교회들 또 특별히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충청 지역의 순례 유적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충청 지역은 아주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두, 두드러질 만한 특별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또 중요한 역할한 을 그런 인물들도 배출했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충청 지역의 그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청도 지역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북, 이 남쪽, 부산 쪽으로 내려가는 또는 전라도 지, 지역으로 내려가는 이런 이제 이, 그 흐름들을 보면은 대략 그 크게 세 가지 그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소통하는 통로에 그 움직이는 통로가 크게 세, 세수로 나눠졌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내려갈 때 우선 노량나루라고 하는 나루가 있는데 노량진인 것 같아요. 그죠 노량진 쪽으로 시작을 해서 수원, 천안, 공주 이렇게 해서 전라지역으로 내려가는 큰 길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송파나루. 이거 우리 지금 송파지역인 것 같은데요. 송파나루 쪽으로 해가지고 동쪽이겠죠. 아래쪽으로 동쪽으로 쭉 내려오는 광주, 이천, 충주, 경상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의 또 하나의 그 지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 나루 그 중간쯤 될것 같은데 용인을 거쳐서 진천, 청주, 보은 이렇게 영동으로 내려가는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한번 그 길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대략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그 지도 앞부분은 이제 그 노량나루를 거쳐서 왼쪽에 있는 길입니다. 수원, 천안, 공주로 내려가고 또 전라도 삼례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요. 오른쪽 송파나루를 거쳐서 이제 광주, 이천, 충주, 경상도 지역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단양, 영주로 이렇게 거쳐서 가는 길까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또 중간에 한강나루를 건너서 용인, 진천, 청주, 보은, 영동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또 다른 길도 우리가 볼수 있고 이것이 이제 김천까지 연결되면서 또 부산까지도 연결되는 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략 그 당시 초기 우리 한국교가 세워졌던 1800년도, 1900년도 초반에 이 길이 이제 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길이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를 타고 어 이제 나루터를 통해서 가는 길들이 있었고 해양에서 먼 나라에서 들어올 때도 제물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통해서 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다음에는 내지를 통해서 이제 조금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데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대략적인 이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우선 그 여러 사람, 여러 교파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북장로교회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처음에는 북장로교회와 이제 감리교회가 들어왔지만, 이후에는 남장로교회도 이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전라지역 또 제주지역, 이 지역은 전라 남장로 교회가 이제 주로 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외에도 이제 침례교도 들어오고 성경 성결교회도 들어오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경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침례교회가 이제 스테이션을 만들고요. 또 공주에서는 북감리교회가 이제 또 스테이션을 만들고 또 청주에는 북장로교회가 스테이션을 만들게 하나의 그 선교 기지를 만드는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교단별로 나름대로 좀 서로 절충해서 지역들을 안배해서 분할을 해서 나름대로 그 선교를 좀 집중적으로 하자. 라고 하는 선교사들 간의 협의를 하죠. 이것을 이제 다자간 선교지 분할 협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할 협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름의 그 이제 지역들을 안배하게 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충청도 지역은 충청도 남부의 대부분과 충북의 북부 지역 이 부분을 감리교회가 이제 북감리교회가 그 다음에 청주 중심으로 충북 남부 지역은 북장로교회가 그리고 충남 남부 일부는 남장로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충청도는 그러니까 세 교, 그 교파가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서로 선교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래쪽, 그러니까 전라도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주도 쪽은 주로 이제 남장로교회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충청도 남부지역까지 남장로교회가 맡았는데 그, 그 나머지 지역, 충, 청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장로교회가 그리고 또 나머지 일부지역은 북감리교회가 이렇게 해서 충청도 지역은 여러 교단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아,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이 이제 장로교 이렇게 있지만, 이 충청도 지역이 장로교회가 아주 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감리교회도 있고 또 침례교회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침례교회도 굉장히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가 이제 대전에 현재 있는데 그 지역이 더 침례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장로교회가 아주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자간 그 지역 분할 협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그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왼쪽 그 전라도 지역을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전라 지역을 봤죠 미 남장로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남장로교회가 지금 아그 선교했던 지역이고 오른쪽 그 부산 지역에 보면 좀 진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호주 장로교회가 이제 저, 저, 저 집중해서 선교했던 지역이 바로 진한색, 노란색이고요. 하늘색, 푸르스름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저 위에도 있고 또 아래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하는 이런 무은 북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판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과 그냥 노란색, 이곳은 미감리교회가 이제 선교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은 푸른색도 있고 또 보라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분홍색이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 분홍색이 많은 감리교회가 많이 그 지역을 선교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정, 어, 이런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아, 충청도 지역은 다양한 교파들이 함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 장로교회 몇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청주 신대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대교회는, 어, 오천보, 문성심, 오삼금, 오삼근이라고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상업지역인데, 어, 상업을 목적으로 이제 진천 죽산으로 해서 서울을 왕래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천 그러면 그렇게 아주 큰 도시 같이 이렇게 지진 않지만 과거에는 도리어 진천이라든지 죽산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아주 길목에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로로 해서 서울을 왕래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경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고 죽산에 있는 죽산의 그 둔방리 사경에서 이제 그 감화를 받고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청주 지역으로 이제 와서 나루터 근처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그 그 오천보라고 하는 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주막으로 옮기자. 해가지고 주막에 옮겨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밀러 선교라고 하는 민노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아, 그곳에 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는데 뒤에 이제 다시 나옵니다마는 민노아 선교사님은 이제 앞, 아, 1892년에 한국을 이제 들어와서 서울 지역에서 예수교 학당도 하시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또 연동교회도 초속도 놓고 서울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아, 1900년도 바로 초기 4년 정도 됐을 때부터. 은 완전히 이제 청주 지역과 이쪽에 이제 그 선교지를 확정을 해서 그쪽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주 지역이라든가 또 충청도 지역에 있어서 선교사의 이름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밀러 선교사입니다. 민로아라고 하는 분이입니다. 이분이 이제 청주 신대교회에 이제 오셔서. 그, 거기 저그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에 오셔서 예배를 이제 인도하곤 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흰 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걸 세워놓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서 많이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막에 사람들이 가득 모이니까 주막에그 주모가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 손님들을 많이 끌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내가 다가 밀러 선교사가 그 주모를 보면서 웃으면서 등을 툭툭 쳐주니까 아, 이저 사람 정말 나 좋아한다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밀러 선교사가 정말 강하게 그 금주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절제 운동. 그래가지고 어.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술 먹으면 망한다. 그리고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듣고서는 이제 주모가 화가 나서 빗자루를 들고 다 쫓아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다시 오천보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옆에 집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당이 만들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의, 그 밀러 선교사의 선교 보고를 보면 한번 이 부분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1년 1월경 충청도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지난 12월 그것을 처음 방문하여 예비신자들을 보고 왔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이곳에서 이룩한 업적이 지난 6년 동안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이룩한 것보다 월등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곳 주민들이 학식 있는 사람들이라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양방직이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농부들입니다. 청주 신들이에 있는 조사 한 사람이 학습인 16명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체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마련하였고 거의 매일 저녁 모여 기도하고 공부하거나 그리스도 신문을 읽습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신대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고, 밀러가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밀러 선교사는 와서 예수교 학당을 이제 서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는 제그 서울 지역에서 좀 가르치다가 또 조금 아까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 남부라고 그랬는데요 용인 지역입니다 용인 지역 이천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약한 6년 동안 오자마자 1892년에 왔으니까 약그그 그 이후에 얼마 후부터는 용인 지역에서 한6년 동안 6년을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구백 년도 초반이 됐을 때 청주로 이제 선교지를 옮기게 되는데. 그때 훨씬 더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죠. 6년 동안 선교했던 것보다 지금 몇달 동안, 11개월 동안 한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 이유는 그 지역은 지식인들이 많다. 지식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도 체계를 갖고 있었던 분이 또 밀러 선교사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대리에서 교회가 세워진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다른 청주에 있는 지역이 있는 청주읍교회라고 하는 어, 교회입니다. 이것도 역시 밀러 선교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김흥경이라고 이 전도한 유망한 청년들 주로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또 청주읍에 1904년에 이제 여섯칸 방이 있는 초가집을 마련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당 겸 또는 서적을 모아두는 두는 방 책방 겸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던 교회가 청주읍 교회라고 합니다. 어,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이제 또 동시에 학교도 설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청남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했는데 교회와 학교 이두 개가 이제 함께 가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것과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학교 병원 교회 이세 가지가 함께 항상 항상 만들어져 가는데 이 청주 쪽에서는 청주 쪽이나 충청도 쪽에서는 병원에 대한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학교들이 이제 많이 설립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남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교회로 많이 어, 몰려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사실 이 그 청주읍교회 자리는 어떤 자리냐하면 그 신유박해 그러니까 1801년이죠 신유박해 그리고 기해박해 그리고 또 병인박해 1860년 이렇게 박해 청주교들을 박해했던 그런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 때마다 그 많은 지역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발생했는데 양화진에 있는 곳도 역시 그한 일부 그쪽에 절두산이라고 해서 순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카톨릭의 순교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주교회가 있는 그 바로 그 지역에 그 지역도 또그 순교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순교한 자리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청주 병영이 있었대요. 청주 병영이 있었고, 그리고 영장 관사터가 그쪽에 있었다. 그러니까 병영이 있고 관자, 관사터가 장관 있으니까 거기서 재판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이제 처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저희 충청도 지역에서는 그곳에서 바로 그 터에서 많은 어, 그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사에는 남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 청주읍교회가 바로 그 터를 사가지고 그 터에다가 이제 교회당을 세웠대요. 그래서 세워서 그, 그, 천주교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흐름과 또 교회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교회가 만들어진 그런 독특한 이제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로간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곳에서 이제 또 사역을 했고 또 했던 기록이 있어서 그, 그분에 관련돼서 또 기억하는 그 뭐라 그러죠? 비석이 오래전에 세워져 있는데 그 오래된 오래된 비석이 이제 저 비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 이제 그 기념비가 있는데 로간 부인은 개신교 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어, 어느 날이 천주교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 비석을 보시면서 여기는 우리 저기 어, 가톨릭 가톨릭의 그 성지인데 어, 이 성지라고 이 비석이 그걸 증명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 내용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써 있는데 아메리카에서 나신 부인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건너오셔서 여러분 왼쪽에 비석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 보세요. 아메리카 나신 부인.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아메리카 나신 부인이라고 돼 있는데 띄어쓰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아메리카 신부인으로 이렇게 읽히죠. 네, 그래서 아,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카톨릭 성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시 자세히 알고 보니까 카톨릭 그 관련된 비석은 아니었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 여기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청주 신대리 청주의 이곳은, 어, 바로 그 가톨릭의 성지는 분명하다. 역시 그 관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곳에서 또 교회가 설립됐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청주 지역 또 다른 것을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레데릭 밀러라고 하는 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어,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분을 하실 때 제가 협동 목사로 있을 때 민노아 선교사에 대해서 와서 이 화요 조찬 시간에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로 민노아 선교사의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고, 아, 그 그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지금도. 그 아마 그 유튜브에 아마 어떻게 치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들 한번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밀러 선교사님은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892년 졸업을 하고 바로 1892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 들어왔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로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마페드에 이어서 1893년 예수교학당을 맡아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서울, 광해도, 충청도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어, 나중에 용인군 최초의 교회인 갓골교회 또 지금의 백봉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에서 또 6년여 동안을 봉사하다가 그 다음에 또 1896년 서울의 연못골 그러니까 지금의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도 설립하는데 또 함께 초석을 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충청도 지역으로 가는데, 1904년 청주 선교부 지구로 이제 옮겨 오게 되죠. 1904년에 옮겨 오면서 그 전에도 이미 1901년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계속 순회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청주 지역으로 또이 어, 충청도 지역으로 완전히 이제 선교 집으로 옮기고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32년 동안 그곳에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맹률이 낮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선교의 큰 강점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일은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글을 잘 읽기, 읽기 때문에, 학식이 있기 때문에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광범위하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도지와 더불어서 금주운동, 절제운동, 금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1921년 경기 충청로에 보고한 회의록에 의하면 청주교회에서 전도해서 새로 설립된 교회와 그 지역에 배포된 금주 전도지가 1만 매에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금주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또 찬송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두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서, 한번 그분,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그분의 얼굴 한번 볼까요? 예, 프레드릭 밀러, 어, 밀노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어, 이 권서를 들고 그리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가, 그, 그의 글을 보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권서 한 사람이 10만 장의 전도지를 전파하면 그것들 중에 과연 얼마가 사람들에게 읽혀질까? 나는 새로운 전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2만 5천 장이 들어있는 새 박스를 열때 최소한 만 2천 명은 그것을 보든지 듣고 예수님을 더잘알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느끼면서 최소한 한 영혼이라도 이 전도지를 통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다음, 계속 있습니다. 우리의 문서 전도 사역은 4,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성장하여 우리 선교지부에서 한해 10만 장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리는 매년 네 가지 종류의 새로운 전도지를 개발한다. 신선한 전도지는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도한 사람에게도 자극을 준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읽어본 것이요 하면서 거절한다. 그러나 이것은 막 새로 나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는 전도지를 받는다. 각각의 전도지에는 전도지가 배포되는 지역의 교회 이름이 기록되어 관심을 갖는 사람은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한 교회 이름은 20여 개나가 된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방식으로 이 충청도 지역에서 밀러 선교사가 이제 선교를 했는데요. 어, 이 선교를 하면서 매년 네 가지 종류의 새로운 전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굉장히,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매년 네 가지 종류의 새로운 패턴의 전도지를 만들어서 또 배포하고 그러면 받았던 사람은 하니까 아, 전에 받았는데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이건 새로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또 건네주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잖아요. 아 이거 또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또 주는 것이요. 그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계속 전도를 해나가는데, 아, 적어도 전도지를 배포하면 절반 정도는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당시는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이 주는 그런 또 글이고 책이니까 아, 이런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서라도 이게 도대체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살펴보는 일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를 계속해서 배포하면서 누군가는 본다. 누군가는 어, 또 찾아서 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수 있습니다. 전도지를 통한 선교이죠. 글쎄, 오늘도 우리가, 오늘날도 요즘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지를 참 많이 나눠줬습니다. 이 전통은 한국계 오래된 전통이었고요. 어, 최근 1970년, 80년, 뭐, 어, 90년대 이르기까지도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아주, 어, 뭐, 교회에서 너무 자주 볼수 있었던 일이었고요. 우리 소망교회는 전도지를 뭐, 이렇게 특별히 따로 나눠주는 그런 것들은 많이 안한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집, 어, 소망 말씀이죠. 이거를 따로 해서 그걸 이제 길에서 나눠주거나 또는 집집마다 아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거나 이게 소망교회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수록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했다. 특별히 중동에 나가 있는 많은 뭐또 외국인 외국에 가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우리 일한 일터에 나간 분들에게도 어, 그런 그 책들을 보내준다든지, 그래서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것이 우리 한국인들 안에서도 전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소망교회도 그런 또 좋은 그, 그런 것 그런 전도 활동에. 뭐랄까 열매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전에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카세트 테이프 있어가지고 카세트 테이프들을 다 사서 계속해서 나누어 주고 또 목사님 설교집 나오면 목사님 설교집도 사서 나누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설교 선교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우리 소망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이 돼 가면서 교회가 여러 사회인으로부터 많이 시탄도 받고 하다 보니까 나서서 전도지도 많이 나눠주지 못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참 많이 선교했다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10만 장, 뭐 5만 장, 이만 오천 장 이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고 오늘은 도리어 오늘날 같은 시기는 도리어 전도지를 넘 어, 보내주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 요즘에는 뭐 설교라든지 좋은 설교라든지 또는 좋은 뭐전도 전도가 될 만한 좋은 그런 자료들을 뭐 링크를 걸어서 카톡으로 보내줘도 되고 뭐 그냥 인터넷으로 SNS로 보내주면 그분들이 읽든지 안 읽든지 어쨌든 전달이 되니까 그 중에 뭐몇 명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요즘엔 또 복음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지에서 연예인들이 스스로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그 지식인들이 함께 해서 아주 조금 더 우리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런 툴들이 그런 도구들이 많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냥 링크를 걸어서 연결만 해줘도 친구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빗나갔지만 지금 당시에이 교회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공, 어,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이 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아,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술또 금연 금주인데요. 금주와 관련돼 있는 그 전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술에 뭐 해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당시로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새로운 정신으로 끌고 가는 하나의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술을 먹는 게 죄냐, 또는 지옥 가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당시에는 이제 좀더 자극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돌이, 돌이켜 보면 새로운 그 당시에 그 민족이 앓고 있었던 술과 술에 찌들어 있었던 그런 삶에서부터 끌고 나와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삶의 태도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찬송가를 많이 지어서 민루하성 교사님은 노래도 많이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노래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요주찬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 지역인데요, 공주 지역에서 그 공주읍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공주읍교에는 스웨러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앨리스 해먼드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에 관련해서 그분이 세운 학교가 있는데, 명선여학교, 그리고 영명여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뭐 교회는 뭐 비슷하지만 한 가지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명여학교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하면 유관순이 나옵니다. 유관순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지도자들이 또 우리 교회를 학교를 통해서 나왔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저 영명 백년사에 나옵니다. 우리 요 부분을 함께 마지막으로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사에리시 여사가 관순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천안에 있는 지령리 교회를 신방하는 자리에서 통행하면서였다. 사에 리시 여사는 관순의 두터운 신앙심과 교회주의라 교를 열심히 인도하는 것을 보고 관순을 사랑하게 되었고, 관순도 사에리시 여사의 적극적이고도 헌신적인 사회봉사 활동에 감화를 받아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사에리시 여사는 관순의 극한 눈매와 자신감 넘치는 m u s 한국의 이상적인 소녀상을 발견했다. 음입니다사일 시여사는 관순을 조용히 불러 관순이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화학당에 보내 줄 테니 먼저 영명학교서 교육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떠냐고 양을 물었다. 관순의 아버지는 학교를 경영하다 빚을 던 교육자였다. 그는 고장 고향에서 인본에게 빚을 내 학교 부채를 갚았으나 고리대금을 갚지 못해 집을 빼앗겨 관순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아는 관순은 사일 시여사를 따라 공주에 관순을 영명학교 보통학에 입학시켜 2년을 수료시켰다. 1916년 4월 3학년 초에 사일이시는 관순을 이화학당에 전학시켜 주었다 예,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말 어, 풀뿌리와 같은 지역에서 결과적으로 영명학교를 통해서 관순이라고 하는 어,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도 어, 흥미로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몇,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 충청도 지역에 한, 한두 가지 유적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순교 유적지를 찾아다니시면 만나시게 될수 있는 유적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서천 보령에 있는 마량진 지역 순례 유적인데요. 여기에는 마량진 최초의 한국 선교 성경이 전래된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혹시 나중에 여러분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맥스 맥스웰과 바실혼의 서해 탐사에도 나오고 또 순조실록에도 나와서 아마도 이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또그 전해진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때 전해졌다고 보여지는 그 제이 킹 제임스 성경책 1611년 성경책이 있습니다. 한국이 처음으로 성경책이 전래된 지역 바로. 충청도 지역에 마량진이라고 하는 것. 나중에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그 바로 옆에 가시면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 순교한 곳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침몰해서 그만 그 앞바다에서 세상을 떠나신 곳이 바로 또이 마량진 지역 앞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마펜셀러 목사님 기념관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저 하나의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충청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특별히 금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펼쳐졌는데 특별히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이또 금주 운동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가 금주 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들을 통하여서 각 지역에서 교회를 일으켜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충청 지역 술래 모든 유적들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하여 통하여 하신 일, 또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크고 놀랍습니다. 또 위대한 또 우리 애국지사도 또 배출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마음으로 또 불붙는 열정으로 주님 복음 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